여러분들 쿠하 안녕하세요 구라입니다. 오늘은 트랜스포머를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고스트버스터즈와 콜라보를 한건데 아마 하스브로 펄스 한정판이었을거예요. 차량은 원작에 나왔던 액토1이고 이번 제품의 이름은 액토트론이라고 합니다. 그럼 리뷰로 시작하도록 하죠. 자 열어봅시다. 보면 밑에 설명서가 2장 있는데 영어랑 중국어가 따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제품은 액토트론 본체 이렇게 하나가 있고, 오호 퀄리티 죽이네. 그리고 슬라이머가 따로 들어있죠. 이제 제품을 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패키지의 디자인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서 꺼내어봤는데 옛날에 지원 당시의 패키지랑 되게 흡사하게 되어있네요. 옆에 있는 건 재판 버전이라 뒤에 부분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은 옛날에는 이렇게 로봇의 스펙 같은 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아무튼 재미있네요. 그럼 이제 액토트론을 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원작의 디자인에 많이 다가간 느낌이네요. 프론트부터 해서 장비까지 튜브도 있고 적절하게 클리어가 사용이 된 게 아주 좋습니다. 고스트버스터즈의 마크도 제대로 있네요. 전체적으로 훌륭한 완성도라 생각합니다. 바퀴는 전부 굴러가서 지면에 놓고 굴려줄 수 있어요. 크기는 사이드 스와이프랑 비교하면 이 정도인데 이번 액토트론은 보이저 클래스라 확실히 크네요. 다음으론 슬라이머. 녹색 클리어로 되어 있네요. 특유의 그 기괴한 느낌이 잘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건 보이는 대로 3mm 조인트로 스탠드에 연결이 가능한데 이외의 본체에 비슷한 조인트가 있으니까 여기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변형을 해보도록 하죠. 액토트론 트랜스폼. 자 제일 먼저 여기저기에 연결되어 있는 튜브를 분리하도록 합시다. 옆에 있는 푸른색 튜브는 세 군데로 조인트로 딱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 분무기를 분리하고 여기에 있는 조인트를 분리해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것도 분리하고 요건 옆으로 비켜주세요. 그 다음 위에 있는 장비를 그대로 뜯어냅니다. 자 이제 옆에 있는 문을 위로 올려줍니다. 그런 다음 밑에서 보면 가슴이랑 다리가 있는데 일단 다리 발을 전개하고 정강이를 열어서 안에 허벅지가 있거든요. 이거를 뒤에 조인트를 분리하며 길게 늘려줍니다. 이걸 반으로 나누고 뒤에 있는 발 뒤꿈치를 전개하면 양 다리가 완성이 되죠. 다음으로는 프론트를 반으로 쪼개서 밑으로 내려줍니다. 팔을 전체적으로 내려주고 손을 전개시켜줍니다. 그런 다음 이 프론트 부분 요 중간에 파츠가 살짝 내려가거든요. 요걸 내려준 상태로 회전해서 앞으로 가져와줍니다. 그럼 프론트가 앞쪽으로 와요. 이 변형 정말 재밌네요. 그런 다음 가슴 쪽에서 머리를 꺼내주면 본체가 완성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위에 있던 장비, 이거는 위에 있는 붉은색 파츠를 옆으로 비껴주고 밑에 있는 판넬을 위로 뒤집어서 올려줍니다. 이때 이 금색으로 된 튜브를 안쪽에 연결시켜주세요. 그런 다음 밑에 있는 조인트에 맞춰서 액토트론에 연결시켜줍니다. 그런 다음 분무기랑 튜브를 연결해서 본체에 달아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액토트론의 완성입니다. 변형은 아니 이건 이따 말하도록 하죠. 디자인을 봅시다. 기본적으로 고스트버스터즈의 복장에 꽤나 가깝게 만들어졌네요. 얼굴에는 고글, 밑에 눈도 조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옷도 의식이 되어 있죠. 명찰까지 액토트론이라 적혀져 있네요. 양 어깨는 액토1이 변형했다는 걸 주장하고 그 외로 세세하게 도색이 된 게 눈길을 끕니다. 약간의 골다공증은 있지만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네요. 그리고 뒤에는 프론토팩이 있습니다. 이것도 꽤나 그럴싸하게 어레인지가 되어있어서 괜찮네요. 물론 분무기도 분리가 되니까 이런식으로 손에 들어줄 수 있습니다. 무기로 되니까 더 느낌이 잘 사네요. 양손으로 드는 것도 가능하니 아주 훌륭합니다. 다음으론 크기, 보이저 클래스의 옵티머스랑 비교하면 이 정도로 액토트론이 좀 더 크고 하이그레이드의 빌드 스트라이크랑 비교하면 역시 좀 더 크네요. 참고로 슬라이머랑 같이 두면 이러한데
고스트버스터즈의 미니피규어 같은 게 있었다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이아크론의 미니피규어를 좀 손대면은 가능할 법한데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가동을 보도록 합시다. 우선 머리가 볼 조인트로 가동을 합니다. 좌우 위아래도 가능하죠. 그런 다음 어깨는 위아래 그리고 옆으로도 올려줄 수 있습니다. 따로 독립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팔꿈치는 이중관절로 되어 있어서 요렇게 완벽하게 꺾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 밑에는 회전축이 있고 손목도 변형하는 방향으로 가동이 됩니다. 허리는 고정이네요. 그런 다음 고관절은 앞으로 여기까지, 뒤로는 여기까지, 옆으로는 여기까지 가동이 가능합니다. 밑에는 횡축이 있고 무릎은 이 정도 가동이 되네요. 팔 앞꿈치 그리고 팔 뒤꿈치는 변형하는 방향으로 가동이 됩니다. 자, 그럼 방금 보았던 가동을 이용해서 포즈샷을 보도록 하죠. 이상으로 엑토트론의 리뷰였습니다. 이번 제품은 알만한 사람은 알겠지만 컴바이너 워즈의 온슬로트 그리고 하스팟을 리데코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일부 파츠는 완벽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만 만족감은 이번 제품이 더 컸습니다. 여러 부분 제대로 브러쉬업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놀라웠어요. 무릎 설계가 어정쩡했던 구조를 딱 잡아주고 차량의 프론트를 접는 변형, 그리고 프로톤팩의 어레인지가 아주 훌륭했죠. 이건 굳이 고스트버스터즈의 팬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 손에 들어봤으면 하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여튼 저는 굉장히 만족했고 여기까지 해서 이번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 분은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리뷰 때 또 뵙도록 하죠. 고생했습니다.